저는 사실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. 겁쟁이에요, 겁쟁이. 만약에 제가 그 옛날에 김기춘이 펄펄 하던 그 시절에 만약에 고문을 당하게 됐다면 고문하기도 전에 다 불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겁이 많은데 저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희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용감한 사람일지라도, 너무너무 용감한 사람일지라도 희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, 그것은, 만약에 저 같은 겁쟁이가 주말에 이렇게 몇 시간, 이건 희생도 아니죠, 사실. 예, 몇 시간 이렇게 자아실현? 예, 자아실현 할수 있다면, 그러니까 이런 저 같은 겁쟁이 한 100만 명이 모이면 용감한 사람의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? 왜 그런 생각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. 내가 정말 목숨을 걸었어야 했나? 목숨을 걸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전쟁,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는 것. 그리고 두 번째는 울진이든 영광이든 양산골이든 월성 원전이든 그 중에 하나가 26개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나는 것. 그두 가지 경우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제가 내가 왜 목숨을 걸지 않았던가라고 후회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사실 이렇게 2시간 이어간다는 집회를 2시간 이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100명이든 뭐 200명이든 300명이든 그렇게 있으면 3시간 훌쩍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좀 적을 때는 2시간 이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그 지나고 나서 뭐 집회에 갔었는데 집회가 이 안동 집회가 끝나서 못 왔다 하는 경우를 한두번 정도 들었어요. 예. 그래서 우리 안동 집회는 칼퇴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정현주 선생님, 녹색당도 잘 되길 바랍니다. 이렇게 대한정당으로서